가장 처음으로는 새하얀 니트 후드에 연한 색의 청바지를 입어주었어요. 후드티는 흔하게 볼 듯한 디자인이지만 또 흔하지만은 않은 디자인이라 구매를 하게 되었어요. 입어보니 기장이 생각보다 짧았지만 촉감이 나쁘지 않아서 자주 입고 있어요. 이 야상도 요즘 자주 입고 다니게 되는 외투인데요. 색이 살짝 어두운 분홍색이라 일상에서도 손이 자주 가는 아우터입니다. 다음 의상은 인스타 빈티지 샵에서 구매한 원피스예요. 이 원피스를 제가 정말 자주 입는데 그 이유가 기장도 적당하고 무엇보다 가볍고 편해요. 이래서 빈티지는 정말 사랑할 수밖에 없나봐요. 여기다가는 이 녹차색 니트 후드 집업을 자주 입고 다니는데요. 일단 엄청 포근하고 따뜻한 데다가 편하기까지 해서 휘뚜루마뚜루 걸치고 다니고 있습니다. 요즘같이 쌀쌀한 바람이 부는 날씨에 딱 좋아요. 다만 보풀이 생기는 편이라 주기적으로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. 이 의상들은 제가 첫눈에 반한 옷들의 조합인데요. 우선 블라우스는 미미부티크 제품이고요. 그리고 레이어드한 청 원피스는 사랑스러운 꽃자수들이 테두리에 놓아져 있어서 보자마자 결제했는데요. 입어보니 살짝 무거웠지만 고등학교 때 책가방 들던 힘으로 잘 입고 다니고 있습니다. 네 번째 착장은 왠지 모르게 초콜릿이 생각나는 투피스인데요. 소재가 까끌까끌해서 자주 입지는 못하는데 뭔가 가을 분위기랑 잘 어울려서 안 입을 수가 없어요. 이번에 하기 작가님과 함께 이 의상으로 재미있는 사진도 찍었는데 완성본이 궁금하신 분들은 나중에 인스타 확인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번에는 제가 또 많이 좋아하는 리치무드의 볼레로 세트를 입어줬는데요. 이 볼레로 세트는 배송 도착해서 입어보자마자 엄마도 탐내할 정도로 너무 예뻤어요. 근데 아쉽게도 이렇게 단독으로 입기에는 너무나 금방 추워져 버렸죠. 리치무드 들어가 보니까 조금 더 두꺼운 버전으로 볼레로 세트가 나왔던데 살까 말까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. 이번에 또 리치무드에서 나온 분홍빛 가디건을 입었는데요. 여름 뮤트는 이 색깔을 보고 그냥 지나칠 수 없었어요. 그래서 입었는데 또 가볍고 예쁜 거 있죠? 리치무드 진짜 가디건 맛집인 것 같아요. 그 다음에 또 가디건을 입었는데요. 이거는 학교 동아리 후배와 연남동 거리를 걷다가 홀리듯이 들어간 잡화점에서 구매한 알록달록한 가디건입니다. 제가 또 요즘 수우파 그리고 프라우드먼 그리고 몰입에 빠져 사는데 이 가디건이 약간 립제이씨의 또 다른 자아인 순이룩과 비슷한 것 같아서 살 수밖에 없었어요. TMI지만 여기에 제가 좋아하는 미미부티크 트렌치코트를 입고 전날 몰입 카페에 다녀왔답니다. 정말 즐거웠어요.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. 여러분 감기 그리고 코로나 조심하시고 다음에 또 들러주세요. 조심히 들어가세요. 안녕.